네, 안녕하세요. 서빙 기타 고치는 목사 구인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구매하는 데 있어서 기본 상식을 아시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기타를 선택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번에는 기타 바디 쉐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에게 맞는 기타 바디 쉐입은 어떤 게 있을까? 뭐 D바디, GA바디, OM바디, 그리고 그거보다 작은 4분의 3 사이즈. 그리고 픽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온보드 방식이냐, 아니면 인바디 방식이냐. 나에게 맞는 픽업은 어떤 게 있을까? 두 번째 구매 상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요번에는 기타 넥 두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타 넥 두께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요. 이 기타 넥 두께가 여기 1플랫 기준으로 해서 43mm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44.5mm가 있고, 세 번째로는 45mm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길이가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손가락이 기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손가락이 굵으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저처럼 손가락이 짧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여러 종류의 손가락이 있는데, 손가락이 짧으신 분들은 43mm가 좋습니다. 43mm. 그리고 손가락이 굵거나 손가락이 굵거나 손가락이 기신 분들은 44.5mm나 45mm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이 아무래도 굵으면 코드를 잡았을 때 이렇게 서로 간에 줄 간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44.5mm나 45mm는 줄 간격이 조금 더 넓겠죠? 조금 더 넓으니까 아무래도 손가락이 굵으시거나 기신 분들에게는 44.5mm나 45mm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가락의 컨디션에 따라 43mm로 할 것인지, 44.5mm로 할 것인지, 45mm로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데에 좋은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택사항은 아닌데 기타의 지판 핑거보드가 다 곡률이 있습니다. 어떤 지판은 16R이라고 얘기하죠. 16R이 있고, 어떤 지판은 15R, 어떤 지판은 14R.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사항보다는 그렇게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일이 있습니다. 스케일이 648mm가 기본 스케일인데, 거기서 좀 짧은 스케일이 있는 기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643mm. 그러한 기타는 손가락뿐만 아니라 이제 이 손의 길이가 좀 짧으신 분들에게 좀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643mm. 그래서 연주하기에 가장 편안한 기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기본 상식, 기타 넥 두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기타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맞는 기타를 찾는 거, 그거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첫 번째 구매 상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타 선택, 구매 상식 세 번째 관련된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